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광주시에 투자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육성과 수소에너지타운 지성 등에 집중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의 교통편 수요에서 열차가 고속버스를 추월해 열차 시대가 열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 경유 논란에 대해 최연애 쿠레일 사장이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든 모자반이라는 해조류가 신안의 섬 해안과 양식장을 덮쳤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요즘 호남 고속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고 나면 KTX가 버스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현재 KTX로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고속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 걸리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버스가 열차보다 자주 다니고 가격도 저렴해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버스를 탈 정도로 버스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 이런 운송수단 이용의 지형도가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시간이 1시간 33분으로 단축되면서 이용객들이 버스보다 KTX를 선호하게 됩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기존 버스 이용객 37.6%가 고속철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구간과 더불어 특히 서울 목포 구간은 절반이 열차로 갈아탈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341만 명이 버스에서 호남 고속철로 유입되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유효한 교통수단이어서 한 37% 정도만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 시민들이 이제 서울을 오실 때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비싼 가격을 내고 비행기를 타던 이용객의 절반 역시 빠르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고속철로 바꿔 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까지 싸게 가려면 버스, 빠르게 가려면 비행기라던 시민들의 인식에 호남 고속철의 등장이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